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이번 주 첫 이야기는 제주 4.3으로 시작합니다. 76주년 4.3 추념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는 15,000건에 달하는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4.3 누리집을 통해 응원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NS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응원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배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4.3 평화공원 내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달고 있는 이 배지처럼 장애인 공동체 등에서도 의미를 더해 제작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배지 구하셔서 4.3을 추모하는 마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픽은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주 도의원 보궐선거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살짝 밀려있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 아라동 을 보궐선거에 어떤 후보들 출마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당 소속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김태현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과 진보당 양영수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강민숙 전 제주도의원과 전직 공무원 출신인 임기숙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니까요.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픽은 제주어 이야기입니다. 제주연구원이 일부 지역에서 제주어로 된 간판을 조사했더니 절반가량이 표기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제주어를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간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도 제주어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제주어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기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독도굴 소곱, 물골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의지어영 살멍, 제주의 이신 가족들 생계를 책임졌수다. 어촌계 막둥이 해녀이자 화가인 작가가 뒤에서 배려본 태확정 물질 나사는 해녀들 모습을 카메라에 도마낸 후제 추상화로 표현한 작품이유다. 제주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표준어 자막을 함께 달아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